안녕하세요. 캔디 품바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짝에는 캔디 소리 혹시 안 들려요? 잘 들리시죠? 그럼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캔디 품바 첫 곡으로 밖에 비가 오니까요. 제 김호중 가수님의 우산이 없어요를 잔잔하게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신나고 그리고 화끈하게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거 이거. 저게 저 골목길을 우리가 하게 똑바로 해라. 모든 게 그대로래. 나는 변해버렸네.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회색빛 하늘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비로 근데 사실 이렇게 또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저팔구품바님하고 그리고 저희 영심아 단장님 저희 캔디품바 분카회원 여러분들께 이 빗속을 뚫고 이렇게 먼 길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정말 재밌고 훈훈하고 뿌듯했다라는 공연으로 캔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어디에? 바늘 호수공원에 가자. 저희 카페 회원분들께서 비가 온다고 모르신다고 또 이렇게 또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상갈매기 회장님, 그리고 저희 큰애기님, 그리고 저희 순천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쁜 캔디품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은고야하고 요즘에 아주 그냥 핫하게 떠오르는 노래예요.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세요? 먹물같은 사랑? 우리 집구석에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몰라요? 다 알죠? 뭐 물어보면 사람이 물어보면 좋게 바르게 대답을 해라. 아 이렇게 아 지금 무관중이니까. 아니 응. 내가 너 가르쳐줬잖아. 무조건 대가리 먹고 끄덕끄덕. 아 그렇게만 하면 난 싫어. 나는 아 집구석에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 집에서는 그 남은 건 내가 또라이 같아. 하면서도 실시간 방송 아무도 없는데 진짜. 어머나 안녕하세요 고마워니 뿌이뿌이 어머 순천 많이 또 오셨어요 뿌이뿌이 사람 미치고 환장해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데. 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저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또 눈도 마주치고 실시간 방송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또 행복감도 느낍니다. 자 저희 송가인 가수님의 검은 거야 그리고 먹물 같은 사람 이어서 두 곡 가도록 할게요. 자 신나게 가보자. 차근 경례. 자 그냥 계시지 마시고 맞추시면서 차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여문고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열심히 할 거니까 도와줘. 선배님 사랑해. 자, 먹물 같은 사랑 가자.
Yeah.
장구를 지금 장구할 건데 뭐하러 돈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걸로 내가 지금 할 건데 지금 딱 장구 치면서 뭔 일을 정할 건데.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만아. MR 값이야? 지랄하고 MR이 25만 원짜리야 그게. 30만 원 줬네. 30만 원이야 이게? 그럼 5만 원 거슬러 줘야 되네? 저 앵무새 감독님께서 신청하신 못 잊을 건 정원 있잖아요. MR 단고개. 아 그거는 먼저 주세요.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메들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못 잊을 건 정 메들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거 끝나고 분위기 좋아서 저기 되면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건 그때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면 뭐든지 진짜 맨 끝에 나오잖아. 그치?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새 장고가 돼가지고 단고기하고 평행선 그거 하고 난 뒤에 이거 모일 거 정한다 이거지. 아니 그거 하고 지금 저희 강산아리랑 하고 그리고 분위기 좋아서 앵콜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아미사나 적촌 하나 더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못 잊을 거는 세 번째로 한다고요. 내 평행선하고 저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따 가려고. 아니 그거는 여기 안 없는데요. 못 잊을 건적은 메들리에 들어가시면 있다고. 그거 말고 그 앞에 것도 한다며. 안미세. 그 메들리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예, 예. 그건 앵콜 나왔을 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팔굽혼바님하고 공연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다섯 번 정도 했죠. 다섯 번 더 한 것 같다 그죠? 열 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손발 맞춘 건 사실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괜찮은데 우리 팔굽혼바님 보세요 잘하잖아요. 내가 지금 더 잘한다고 그 줄 알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 그럴래? 많이 해. 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 팔굽혼바님하고 캔디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다 비가 와가지고 집구석 이상하다. 자 강산아리랑 뱃노래 그리고 진또배기까지 가자!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북 되게 멋있는 북 있다 여기에. 자, 아, 삼북을 치라고요. 자, 아미세. 자, 아이고 세상에. 족발을 해주세요. 네. 자, 전 국민의 장곡입니다. 사실 캔디가 품목 옷 입고 계속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캔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자, 여기 한꺼번에 나왔으면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놀면 재미없어요. 그죠? 때로는 쳐다보고 손사,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같이 손뼉 치면서 마주보고 하하하 한번 웃기도 하고, 같이 아미세 하자. 그럼 다 같이 아미세 한번 소리도 지르고. 아셨죠? 네. 집에 가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서 아미세 아미세 따라 불러봐라. 아들하고 딸이 미쳤다 그러지. 우리 엄마 아버지 미쳤다 그러지. 그죠? 맞아. 자, 아미세 한번 더 신나게 가자! 고맙습니다.
빈지개도 있고 허야도 있고 하늘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빛처럼 내려온다 노래도 있고 별걸고 다 있어요. 듣고 싶으신 거 캔디한테 신청만 하시면 캔디가 어떤 노래든 맞춰서 곡을 쳐드릴게요. 아셨죠? 네. 난년이야 진짜 난년이야 나는. 자 가자. 아 지금
앵콜하신 거예요? 저희 팔굽혼마님한테 앵콜하신 거예요? 캔디한테? 봉 한번 칠까요? 언니!
감사합니다. 연목자 이렇게 했는데 여담 안 팔아주라고 진짜 사람 아니다. 그죠? 너무 열심히. 아 필수! 김정원 TV 감독님 맞으시죠? 이야 필수!